안녕하세요. 푸쿠푸쿠푸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 포르자 호라이즌 피드백 컨텐츠 뉴비에게 뉴비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동전탑님이십니다. 동전탑님. 일단은 사연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노빡구로 바로 내용 들어가시는 동전탑님.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성당 무적 난이도를 우승하고 싶습니다. 두 영상은 다른 차량으로 녹화했고 중간에 깊은 빡침이 올라와 화를 좀 냈는데, 말 그대로 가속이 좀 약한 차로 하면 초반에 쭉 밀리고 따라잡을 수가 없고, 가속이 좋은 차로 하니 무게가 가벼워서 빨래질 당한다고? 그리고 가속 좋고 무거운 차로 하니 커브 컨트롤도 어려운데 호미를 밀리면 바로 담금질 당하고, 무적놈들을 어떻게 이기고 1등 할 수 있을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레이스 자체도 엉망이었지만 초반 싸움에서 치고 나가는 팁이 있을까요? 하면 할수록 빡쳐서 평정심을 잃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이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드리프트입니다. 푸코님 영상에서처럼 핸들 조향각과 페달 앞 다 표시해주는 걸 못 찾아서 운전석 시점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그 키보드 기준 T 누르시면 됩니다. T. 키보드 기준 이렇게 T 누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퓨어하게 감이 안 잡힙니다. 감을 아예 모르시겠다고 하시는데, 드리프트 영상도 자주 보고 실제 차량으로 하는 방법도 알아봤는데 도무지 드리프트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감이 안 잡힙니다. 이 드리프트로 스타트는 쉽게 끊겠는데 이후 유지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드리프트에 관한 내용이죠. 드리프트에 관한 내용이고, 세 번째 비포장 레이스 무적입니다. 트레이블레이저도 동일한데 무적들 상대로 초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과 뒷바퀴가 미끌릴 때 빠르게 바로잡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트레이블레이저는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점프를 자주 하는 레이스에서 착지시 각도가 틀어졌을 때 빠르게 바로잡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이제 비포장 레이스와 이제 오프로드 관련된 피드백이죠. 일단 전체적으로 무적 난이도를 하고 계시네요. 컨트롤러는 로지텍 G29 사용 중이고, 수동으로 할 때는 페달 시프트를 사용합니다. 패들 시프트를 사용합니다. 레이싱 게임은 애매한데 재미있을 때 키보드로 레이시티, 스키드러시, 고고싱 등 캐주얼한 게임류를 즐겼고, 한동안 손을 뗐다가 전역 후 유로트럭, 더크루트, 포르자 호라이즌 5만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휠을 사용 중이시고, 레이싱 게임은 뭐 유로트럭 뭐 이런 거 해주시고 이런 거 해보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피드백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성당 무적 난이도 우승하고 싶습니다. 이 피드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무적 난이도를 플레이하실 수준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아직은 무적 난이도는 좀 힘드신 것 같은데. 근데 무적 난이도를 고집하신 이유가 있나? 있으신가? PVP를 좀 제대로 즐겨보고 싶은 게 커요. 무적 위에 플레이어라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좀 마음이 급하세요. 보시면은 지금 게임 시작한 지 거의 2분 돼가거든요. 지금 되돌리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남았지만 영상 길이는 거의 2분째거든요. 근데 아직 한 바퀴도 못 돌았어. 지금 한 절반 정도 돈 것 같은데 2분 동안 계속 되돌리기만 엄청 하고 계시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 그냥 무적 난이도보다는 숙련 위에 단계 전문가 난이도를 또 도전해서 전문가도 수월하게 깰 수 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마음이 급해. 레이싱은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레이싱은 급하게 하면은 멘탈 나가는 순간 그냥 바로 랩타임 바로 줄어듭니다. 항상 평정심 유지하면서 심리적인 마인드가 엄청 커요. 심리적인 마인드? 이게 말이 되나? 여튼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 커요, 레이싱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빨리 빨라지고 싶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 좀 기본기부터 천천히 연습해 나가시는 게 훨씬 빨라지고 훨씬 좋습니다. 온로드 레이싱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무적 난이도에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였죠. 그리고 초반 싸움에서 치고 나가는 팁.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말씀하셨죠. 하면 할수록 빡쳐가지고 평정심을 잃는 것 같다고. 무적 난이도 제가 봤을 때 치고 나가는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난이도를 일단 낮추세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일단 기본적인 것만 좀 지적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것만 좀 지적을 해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이잖아요. 그리고 아웃 인 아웃, 이 두 가지가 기본인데 많은 사람들이 슬로우 인 아웃 인 여기까지밖에 안 해. 아웃을 안 해. 패스트 아웃이랑 아웃을 안 가. 사람들이 여기 앞까지만 해요. 코너는 이 전부입니다. 마지막까지 탈출하는 게 코너예요. 마지막까지 탈출하는 게 코너입니다. 기본기는 마지막까지 탈출하는 것까지가 기본기예요. 아시겠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슬로우 인 인까지에 그래 엑셀 밟으면은 알아서 아웃으로 나갑니다. 보이시죠? 슬로우 인까지에 엑셀 밟으면은 알아서 밖으로 나가요. 보이시죠? 슬로우 인까지에 인까지 하고 이제 슬슬 엑셀 밟을 준비를 합니다. 슬슬 엑셀 밟을 준비를 해요. 엑셀 밟을 준비를 합니다. RPM 올라가는 소리 들리죠? RPM 올라가는 소리 들리죠? 조향은 그대로 해요. 조향은 이게 보정값 때문에 약간 풀릴 수도 있긴 한데 앞바퀴를 보시면은 조향은 그대로죠. 조향은 그대로인데 악셀만 밟아서 아웃으로 나갑니다. 악셀만 밟아도 아웃코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웃인 아웃이라는 게 지켜지는 거야. 기본적으로 패스트 아웃이 됐잖아. 나는 패스트 아웃을 하려고 악셀을 밟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웃 인 아웃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웃 인 아웃,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은 같은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을 하면은 아웃 인 아웃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그리고 아웃 인 아웃을 자연스럽게 그리려면은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이 돼야 됩니다. 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둘이 막 이거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레이싱에 관해서는 기본기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그리고 아웃 인 아웃 기본기 연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탈출할 때까지 코너 탈출할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할 게 많네. 드리프트입니다. 일단은 꾸준히 이어가는 게 감이 도저히 안 잡힌다고 말씀을 하세요. 유지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TCR, TCS 켜져 있죠? STM도 제가 봤을 때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스테빌리티 컨트롤. 이러면 안 됩니다. 드리프트 할 때 전자 장비 다 꺼야 돼요. ABS 빼고 전자 장비 다 끄셔야 됩니다. 전자 제어 장비가 뭐 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건 그냥 강제로, 이건 강제 출력발로 미끄러지는 거고, 이거는 전자장비도 개입할 수 없는 그 출력발로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미끄러지는 건 사실 균형 자체가 무너져서 미끄러지는 거고, 일단은 전자제어 장비 때문에
드리프트가 안 된다는 거. 제가 단점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드리프트 차량이죠. 여기 드리프트 튜닝이거든요. 여기서 PCR이랑 스테빌리티 컨트롤 했습니다. 스로틀 저 100% 한번 보세요. 스로틀은 100인데 차가 안 나가. 스로틀은 100인데 차가 안 나가. RPM 떨어지죠. 자, 여기서 한번 꺼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끄고 계속 엑셀만 밟아볼게요. 아주 그냥 미끄러지죠, 잘.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RPM 게이지도 보면은 계속 레드존에서 치고 있어, 계속. RPM도 계속 레드존에서 8,900 RPM에서 계속 치고 있어, 엑셀 밟으니까. 계속 내가 무슨, 내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짱코의 하루라고? 뭔 소리 해봐도. 드리프트를 할 때는 전자제어 관련 옵션들은 뜨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까지 하면은 뒷포장 레이스, 뒷바퀴가 미끄릴 때 빠르게 잡는 방법, 그리고 레이스에서 착지 시 각도가 틀어졌을 때 빠르게 바로 잡는 방법인데, 가장 좋은 거는 안 미끄러지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죠? 뒷바퀴가 밀린다 싶으면은 냅다 핸들 반대로 돌려버리고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데, 잡힐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셨죠? 기다리는 것밖에 없으면. 자,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의 원인이 뭐야? 속도 차이?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의 원인은 속도입니다. 코너에 진입할 때 속도가 빠르니까 오버스티어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천천히 가면 오버스티어가 안 나겠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돌면은 오버스티어가 안 나잖아. 근데 여기서 속도를 빠르게 오버스티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더스티어도 오버스티어도.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의 원인은 결국 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원인을 알았잖아. 그럼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럼 원인을 제거하려면은 속도를 낮춰야 돼. 원인이 속도가 빠른 거니까 속도를 낮추면은 해결이 됩니다. 보시면은 오버스티어가 나죠? 오버스티어 이렇게 나. 속도를 줄여. 안 나잖아. 멈추긴 했지만 오버스티어가 났을 때 카운터 스티어를 잡으면서 속도를 낮추는 게 오버스티어가 안 나는 방법이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속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결국 문제는 속도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버스티어가 안 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났다면 빠르게 카운터를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와 상관없이 복원되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차가 오버스티어가 나서 다시 복원되는 거는 차량의 속도랑은 상관없습니다. 보시면은 요인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자동차를 이 기준으로, 여기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요잉이라고 말하거든요. 차량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오버스티어 같은 거, 이게 요잉이란 말이죠. 이 속도는 차량의 지금 현재 속도랑 이 직진성, 이 직진 속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빠르다고, 이 직진 속도가 빠르다고 카운터를 빨리 주는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 사람이, 이 차가 지금 300km로 가든 400km로 가든 상관없이 이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다면 카운터는 느리게 잡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랑은 상관없어요. 직진 속도랑은. 여튼 뒷바퀴가 미끌릴 때 빠르게 바로 잡는 방법. 기다려라. 다시 되돌아 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거밖에 없어요. 속도가 낮아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속도가 낮아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카운터 스티어를 해도 결국 속도를 낮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실
좀 길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기본부터 연습하자. 제가 봤을 때는 동전탑님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뉴비에게 뉴비가 세 번째 주인공이신 동전탑님의 피드백을 좀 들어드렸습니다. 동전탑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다른 분의 피드백을 좀 더 논리 적용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뉴비에게 뉴비가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투바